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쓴 헤일리 빌드를 알려드릴게요. 헤일리는 아직 스킬 모듈도 안 나왔고 심지어 반응로도 제대로 끼질 않았는데 미래가 촉망합니다. 반응로도 보라색, 심지어 옵션도 거추피밖에 없어요. 저는 헤일리에 현재 총매 7개를 넣었고 추후에 업데이트에 따라 좀 더 투자하려 합니다. 주의, 빌드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추천 모듈과 빌드를 참고하셔서 더 좋은 빌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비디오를 빨리 올려야 하다보니 편집콜이 났습니다. 빌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빌드가 제가 인트로 비디오 때 썼던 빌드인데 보시면 체력 모듈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스킬 모듈 업데이트에 따라 더 좋은 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남캐, 래핏 따위를 쓰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빌드 설명으로 돌아가서 저는 3치명 빌드, 기술 통찰력, 기술 집중력, 그리고 최전선을 썼습니다. 유격전 보스들이 치명 저항이 있어서 치명을 두 개만 넣고 다른 것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65% 치명 배율이 크기 때문에 대처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 통찰력을 한 개만 넣어도 스킬 치명이 97%가 나와서 최전선을 대신할 것을 찾으면 이 치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빙하 융합체, 기술 극대화, 특이 전문가, 창과 방패, 마지막으로 위험한 암습 넣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듈은 팔방 미인인데 이게 C랑 V 스킬 난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랑 절멸 4세트도 써봤는데 학살자랑 암습이 더 강력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서도 써봤는데 일단 줄타기랑 절멸 4세트가 발동하기가 매번 귀찮고 글러튼이나 파티 유격전에서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학살자랑 암습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테스트함 영상들입니다. 빌드에 체력 모듈이 없어서 파티 사냥과 글러트니에 쓸 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단지 참고용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스나 빌드를 들고 글러트니한테 덤볐는데 생존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나 스킬이 선딜 후딜이 커서 글러트니한테 억을 잡히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V스킬 버프를 이용해서 총기 거치 대 빌드인데 V스킬이 치명 확률하고 배율을 올려서 위대한 유산 치명 100%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빌드는 헤일리 스킬 모듈 업데이트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듈 설명으로 들어가서 체력 모듈 3개를 넣고 재감이 많이 필요 없지만 쾌적한 스킬 사용을 위해 시간 분배, 부지런한 손놀림, 그리고 최대 정신력, 자원 소모 감소를 넣어서 V스킬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게끔 하고 고려해볼만한 모듈이 몇 개 있는데 팔방 미인, 정신 승리, 번뇌, 아슬아슬한 줄타기, 체력 수집과 그리고 글러튼이 갈 때 쓸 부동 처리 가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장 부품은 학살자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일반 탄 보유량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2세트만 쓰면 세트 효과를 받지 못해서 4세트를 강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4세트랑 숙련 사수 세트도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신무기와 스킬 모듈이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최대한 빨리 연구해 빌드를 만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